네, 제대로 된 투자 전략과 추석 연휴를 앞둔 마지막 전략을 궁금해하신다면 김기수의 승리 투자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승리 투자 클럽 김기수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긴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에 이제 어떻게 좀 전략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김기수 팀장의 목소리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저 뭐 오늘이 이제 마지막 방송이죠. 뭐 그와 관련된 부분은 끝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아,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뉴스를 통해서 큰 이슈가 이번 주에 두 가지가 있었죠. 정상회담, 그렇죠? 남북정상회담. 그러나 미국의 절대적인 지지 없이는 쉽게 무엇인가가 도출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왜 미국이 관세를 2천억 불 부과를 하면서 어제 약세 출발한 시장, 그러면서 중국이 600억 불 대응, 맞대응을 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그 관세의 비율, 뭐 25%의 부분에서 뭐 10%, 그리고 중국은 5%에서 10% 내외, 그런 부분까지 이제 전쟁 맞대응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도표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간단하게 이 나와져 있는 품목이나 그 흐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런 부분은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시장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시장은 그것 때문에 뭐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간재 수출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은 부분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 MTN 올해 처음 3월 5일 방송을 하면서부터도 미국의 이 관세 부과 이 부분은 쉽게 끝날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산업지수제 이쪽 부분이 어려운 흐름들을 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후장대한 업종 이 부분을 피해서 나름대로 업종이 성장하고, 그리고 관세라는 이 전쟁에서 나름 피해갈 수 있는 업종 부분,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지 부분도 오늘 아침은 단기 매도권입니다. 그건 분명한 부분이지만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캠텍 뭐 여러분들 신고가를 경신한 부분이죠. 또 삼성 SDI도 이 큰 대형성 종목 중에서는 뭐 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2차 전지 외에 또 오늘은 2차 전지가 쉬는 가운데 문화 콘텐츠 쪽 엔터 이쪽 부분이죠. JIP 엔터프라이즈라든지 또 뭐 이 연관된 드라마 제작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IT 뭐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등을 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뭐 실적이 있는 쪽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등 이쪽 MLCC 쪽 라인 부분들이 힘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전체 여건은 그렇게 쉽게 용인하고 있지 않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은 바이오 관련 업종 부분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약재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 지분을 갖고 있던 쪽에서 일정 정도 블록딜 방식의 지분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코스닥에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전체 바이오 섹터가 죽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라고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앵커분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중 관세 전쟁 쉽게 종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두 번째 부분에서 남북정상회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동의 없이는 쉽게 대북 제재의 강화를 시키고 있는 미국이 미국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다면 쉽게 가지 않기 때문에 남북 경협지도 변동성 흐름인 부분이죠. 또 미국만큼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판단하시기에 뭐 무역 전쟁, 무역 관세 전쟁이 끝나면 우리 시장이 화끈하게 뭐 이 산업지수지든 이쪽이 올라갈 거라고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가의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실적이고, 그 실적을 뒷받침하는 수급입니다. 그 실적과 수급, 또 그 속에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산업 부분들은 그렇게 만만치 녹록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업종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향후에 먹을거리를 보일 수 있는 부분, 관세라는 부담에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 바이오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임상이라고 하는 부분, 한국의 두뇌,
제가 예전 처음 방송 때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반도체도 세계 1등을 했었다. 조선도 세계 1등을 했었고 화학 정유도 1등을 했었고 그죠? 자동차는 뭐 4위, 5위 정도까지밖에 못 갔지만 그렇다면 향후에 먹을거리에 앞으로 우리 한국의 두뇌가 여러분들 제 때의 최고의 두뇌들은 그 전에는 판사, 검사 쪽으로 갔지만 그리고 경영학과 쪽으로 갔지만 그 이후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대부분 머리 좋은 친구들, 머리 좋은 부분들이 다 뭐예요? 의대를 간 부분이죠. 그 결말이 맞을 시기가 우리 시장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때문에 시장 바이오주가 약세를 보인다면 그때 또 매수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큰 울타리 속에서 관세를 피하고 산업이 성장하고 하는 쪽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쯤엔 다시 사도 됩니다. 에코프로나 일진 머티리얼 이런 쪽 부분들은 2-3일 추종을 받으면 또 사도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하나 더 키포인트를 얘기를 하면 왜 27일과 28일 미국과 중국이 관세 관련돼서 협상할 날짜를 정해놓고 미국이 먼저 선제폭탄을 관세를 추가적으로 했고 중국이 맞대응을 했느냐. 사실 보게 되면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 이렇게 수입한 규모 보면 5천억 불입니다. 중국은 얼마예요? 한 1,300억 불밖에 미국 제품을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지금 총알은 어디에 끝났나요? 중국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 관세를 부과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첫째는 26일에 있을 FOMC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금리를 인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9월에는 물론 100% 인상할 겁니다. 그러나 12월에는 인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흐름이 일정 정도 전개됐고 또 그 속에서 한국과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의 정상회담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중국이 간섭하는 걸 배제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를 먼저 부과했다. 협상을 앞두고 그런 부분들도 놓여져 있고 그런 가운데에 중국이 그나마 표면적으로는 600억 불 맞대응하고 있지만 중국의 군무원이 나름대로 협상에 협상 부분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맥락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그동안 중국에서 임상의 기간 이런 것들을 단축하고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조금 조금씩 수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너무 크게 우려를 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3월 5일 첫 방송부터 그리고 4월 달부터 본격적인 방송 속에서 5개월 동안 여러분들께 엄청나게 주도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지 않지만 주도 섹터인 부분 포스코 캠텍이나 에코프로 그리고 JIP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삼성전기나 삼성 SDI 이런 쪽 부분들이나 제약바이오 메지온이나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은 HLB가 힘을 받고 있지만 신라젠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의 신고가 경신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주도 섹터의 흐름이 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주식에 들어오는 자본은 어느 한쪽에 우위가 있을 때 그쪽으로 매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미중 관세 부과나 이런 부분들 또 경기의 흐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산업제소재에 들어가지 못하는 돈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그런 상황 흐름 부분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주도 섹터가 변화하는 시기는 10월 정도 되는 부분에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0월 부분에 있어서는 주도 섹터가 좀 더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고 그 흐름에 놓여지면 기회 있을 때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이 시간에 제 시황 때문에 제가 언급드린 종목 때문에 행여 피해를 보셨다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MTN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아예 떠날 것 같은 사람같이 얘기하세요. 저희 시장문감텐에서 10시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는데 너무 아쉽고요. 10월에 그 주도주가 혹시 변화될 가능성도 염두해 주셨는데 그때 다시 한번 저희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팀장님. 네. 끝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잠시만요. 미중 관세 쉽게 종료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시청자분들에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빨리 끝나서 이런 산업재가 튀어오를까? 그렇지 않을 것이란 쪽에 얘기를 해주셨고요. 결국에 관세를 피하고 성장성이 강한 바이오 2차 전지. 당분간 주도줍니다. 10월에 바뀔 수가 있는데 그때는 연결할 거예요. 김기수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